치방 호흡 같은 건 특히 200만 이엔. 부원장님, 원장님, 교수 부장님 앞에서 그와리 호호호호 젠베. 그때는 둘 다 크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고 일주일 동안 5천 명이 나가가지고 今日は1月7日なのでもう2022年になってからも1週間が経ちましたねで今まで3回ぐらいやってきたんですけど、で今年も新しい出発ということで、質問コーナーを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質問はこの前インスタグラムでいくつか募集したので、早速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は YBM で日本語の先生やってて、あとエッセイの日刊翻訳、あと日本語関連のなんか執筆などなどをやっています。どっちがいいと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と、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で選ぶと OL、 収入とかで選ぶとフリーランサーです。給料ではないので、月いくらと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去年基準で一番多かったのが月200万円で、一番少なかったのが月29万円ぐらいでした。でも本当にこう仕事依頼が来なかったら本当にゼロなので、本当に毎日が不安の連続です。出国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すぐ行き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ついてるようになりますかね。はい、チさんはあんまりこう ソウルとか東京と比べて就職先があんまりないので少ないので、まあ、日本に家族とか友達とかいろいろ環境が整えてる方なら東京かな。で、そうじゃない場合は、まあ、ソウルです。好きな香水はクロエが好きです。ISFP あと B 型です。使ってるコスメは下地はとイソルとアベンヌ、ファンデはディオールとかバイオヒルボーと、リップはディオール、シャネル、エティドハウス、シャドウはブレックルーズ、トゥクルポスクなどなどを使っています。東京だと神楽坂、あと地方だと、いや札幌も好きだし福岡も好きだし京都も好きだし、一つに絞れないですね。本当に人によって違うので、勉強の仕方とかは、まあ、この方法でしてみ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意味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けれども、まあ独り言でもいいので、こうなるべく日本語で話す練習をするのが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まあ、日本人の友達がいれば一番早いし、まあ、効率というか、まあいいんですけど、それがまあなかなかね、今の状況ではコロナもあるしできないから、まあ、一人でもなるべく話す練習を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私は東京 あのファッション企業で3年間企業 PR として働きました。コロナもあって、まあ、いろんな理由で3年で帰ってきました。あとビザの質問もいくつかあったんですけど、私は就労ビザ5年で、あと正社員で入社しました。이 질문은 인스타그램 DM 으로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루트를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잡코리아 같은 곳에 가면은 그 강사 공고 같은 게 있어요. 뭐 이제 거기에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이력서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잖아요.면접보고시범강의를하고거기서이제좋은점수를받아서통과하면은이제강사로채용이돼요.
저는 이제 이력서나 면접보다는 시범 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뭐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일을 할 때 그 YBM이랑 교재 작업을 같이 했었고 뭐 민간 뭐 이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저도 똑같이 이력서 내고 그 면접 보고 부원장님, 원장님, 교수부장님 앞에서 시범 강의하고 시범 강의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고 뭐 그거 보고 나서 채용이 됐어요. 학생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고 적으면 적게 벌고 뭐 이렇겠죠. 대부분 이메일로 제안을 받아요. 옷 브랜드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질 스튜어트가 80%고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타미 힐피거라든지 뭐 널디,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자주 입어요. 그 지금껏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즘이 제일 행복합니다. 彼はどうだった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私にはあの彼が 100% 友達 時はありませんでした 今まで1回も。 これも人によって違います。まあゼロから始まるカップルもいれば何億円があっても足りないと思ってる人もいるので、一応私は詳しい金額まで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まあ今まで貯金してきた金額を 9割? ほぼほぼ全部結婚資金で使う予定です。 그 고등학교 때는 서로의 기억도 희미하고 저는 이름만 아는 정도, 얼굴이랑 이름만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20살 이후에 만났을 때도 그때도 너무 서로 어리기도 했고 막 그런 건 아예 없었는데 그 작년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이제 밥 먹고 인천에서 밥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 공통되는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서로의 그런 결혼 생각들. 그때는 둘 다 크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그 당시에는. 네. 상상은 게다가 그 남자친구는 또 빠른 년생이라가지고 따지고 보면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남자치고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라서 또 더욱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징그럽다. 아, 간단히 때 스키스기 때なんですけど この人となら一生幸せに生きていけそうとかそういうのはあんまりなくて、でもなんかこの人なら自分の人生ちょっとかけてみ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からです。 もっと詳しく言うと、 まあ彼の責任感、自己管理、性格、もちろん顔、スタイルも、まあいろいろあります。あと自分は結構こう感情に左右されやすい、まあたまにちょっと神経質にな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性格的に。今まで一回も怒ったこともなくて、 なんか私がいきなり怒り出したりとか、まめちゃ言ったりとかしても、ほとんどの場合、私全部合わせてくれる人なんで、まあ一言で言って私よりおとなしいです。うん、おとなしいです。일단 그 제가 친하게 지내는 팬분 두 분 초대 예정이고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携帯の 待ち受けは 방향 때 네.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일본어를 계속 쓰긴 할 것 같지만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해봐야죠. 네. 결혼 발표한 후에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5천 명이 나가가지고 예상은 했지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올해 목표는 제가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었어요. 몸을 갈아가지고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 올해는 이제 적당히 일하고 체력관리, 건강관리를 조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혼해서 남편이랑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큰 목표기도 하죠. 네. 今日は久しぶりの質問コーナーをやってみました。1年ぶり、ちょうど1年ぶりかな。 少し遅くなったんですけど、皆さん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まあいろいろ、環境的にも、仕事的にもちょっと変化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相変わらず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